국내 주요 업종의 4분기 경기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 대한상공회의소가 4분기 산업 기상도를 조사한 결과 맑음이 예상되는 업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정보통신과 기계, 섬유와 자동차, 석유화학 등 5개 업종만이 좋음을 뜻하는 구름 조금이 예상됐습니다. 반면 철강과 정유, 의류, 건설 등 4개 업종은 흐림으로 나타나 연말까지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고, 조선 업종은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전망치가 매우 나쁘게 나왔습니다. 3분기와 비교했을 때 기계와 정유 업종의 기상도가 1단계씩 내려갔고, 자동차와 건설업은 1단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